이제 병원에 그래서 갔다 얘기 왔어. 얘기해라. 어? 아니, 그래, 앉아봐. 유진이도 병원에 갔다 왔어. 뭘 물어본다며? 응. 물어보는 거야. 얼마나 된 애기래? 2달 됐대. 두 달이나 됐다고? 근데 먹이도 못 먹어? 얘가 왜못 먹는다고 얘기를 안 하고 그냥 얘가 약해가지고. 얘가 약하다고? 두 원래 달이나 됐다고? 이 나이면 사료를 먹어야 그러니까 두 되는데. 달이면. 근데 얘가 그냥 약해서 식욕이 없는 거래 지금. 몸무게가 300g이네. 내가 100g이라고 그랬잖아. 몸무게가 300g? 그래가지고 막 뭐지 이거 다른 고양이들하고 환장하는 거라면서 뭘 캔에 뭐 이유식까지 생긴 거 그걸 줬는데 니는 안 먹고. 있는. 그리고 지금 콧물도 계속 나오고 눈도 눈곱이 지금 시력이 안 좋은 시기긴 한데 눈곱도 계속 끼이고 이래가지고 냄새도 잘못 맡고 앞도 그렇게 잘은 안 보일 거라고. 앞으로도? 아니 지금 지금은? 지금이 안 보이는 시기라고. 그건 특별히 다른데, 아픈 데는. 진짜 면역력 때문에 아픈 거래. 잘 면역력이 있어. 먹이고 잘 싸게 하면 한 2주? 2주 정도면 아마 그냥 사료 먹을 수 있을 거라고 지금 목도 쉬어가지고 그러더라고. 호흡기 질환 때문에 목도 쉰 거래. 면역력이 그럼 지금 그준건 안약밖에 안 줬잖아. 약해가지고. 그래서 분유 먹일 거 먹이고 500g 기준으로 분유 먹이고. 500g을 아니 그러니까 몸무게 500g 기준. 그래서 아, 20ml 정도 먹이면 될것한 같아. 번줄 때? 그럼 하루에 세번 먹이는 거야? 4시간 간격. 야, 복 터졌다, 전수현. 애기 키우네. 4시간 간격으로. 근데 얘가 이렇게 해서 계속 식욕이 없으면 죽을 수도 있지. 그런 애도 아, 많대. 그럼 지 스스로 안 먹어서, 그러니까 원래 이 정도면 거의 죽는 경우가 잘 있는데 버틴 얘가 잘 거래. 버틴 거래. 그러니까 약한 놈을 버린 게 맞네, 애미가. 그래서 아, 우리가 그랬거든. 애벽 타는 것도 잘 타고 그랬다. 그러니까 애가 활동하는 거는 원래 얘 나이대로 하는 건데 애가 그냥 안 먹어서 힘이 없는 거라. 그러면 지 애미가 이제 젖을 안준 거네. 두 달을 그 창고에다가 처박아 놓고 약하니까. 근데 그래갖고 의사 선생님이 계속 얘 입에다가 이렇게 손가락 대니까 애가 뭘 씹으려고 하고 오빠는 또 아까 결석에 씹으려고 그랬잖아. 뭘 먹으려고는 하는데 안 먹는 것 같아. 먹고자 하는 의지,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지? 와, 그럼 이거를 자연적으로 도태를 시켜야 되는 거야. 살려서 보내야 되는 거야. 살려봐야지 일단 한 대는. 그리고 모래도 아까 그 카운터에서 물어봤는데 애가 아직 그렇게 어려가지고 모래까지는 필요 없을 것 같다 그러는데. 그럼 패드에다 그냥 싸는 그냥 거야? 그런 것 같아. 또 잔다, 얘. 아, 일단 자서 회복을 해야지. 그리고 다시 돌려보낸다는 얘기도 했어? 그러니까 뭐래? 그러니까 한 1, 2주 정도 그렇게 잘해서 잘 보살피 달라고 그러던데. 아, 그렇게 하고 돌려보내는 거에 대해서는 알아서. 그냥 그렇게 사료 먹을 때또 돌려보내면 된다. 한 1, 2주 정도만. 왜 면역력이야? 그게 약한 고양이로 태어난 거구나. 결론적으로는 그래서 집에 온 거네. 하여튼 키 어떻게 해서든지 뭐 기력을 회복시켜서 돌려보내야 되네. 산삼을 가져오거라.